자, 그러면 리버풀의 이적 시장 보강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올해 안 좋았던 부분은 저는 주원형 얘기에 어떤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을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해줄 만한 서브 멤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들의 폼이 들쭉날쭉했던 부분, 그리고 아예 없는 파트도 있고, 오른쪽 풀백이라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부분을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것은 맞아요. 리그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선수 영입을 통한 보강이 없었죠. 그래서 올 시즌에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버풀이 우승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2위 예상했어요. 맨시티가 워낙에 영입을 잘했고, 우리 지난 시즌 좋았었던 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긴 했죠. 우리 19, 20 시즌 그 가이드북 썼잖아요. 네. 거기 순위 예상. 그럼 주원영만 리버풀 우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원영이 4개 맞췄다? 나 1개 못 맞췄어. 진짜? 20팀을 1개도 못 맞추기가 어려운데 0개야 0개.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 그걸 보고서 와. 네. 한 개도 못 맞췄어. 왜? 나는 웨스트햄 6위 한다고 했어. 추구와 하지만 제가 그런 거 좀 잘 맞추는 편입니다. 아시잖아요, 사실. 제가 정말 각 잡고 딱 분석하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각 잡고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 코멘트 보죠? 리버풀 코멘트 보면 그냥 리버풀이기 때문 다른 이유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 뭔 개소리야. 그렇게 안 썼어. 현장 검증해요? 해봐. 갖고 와봐, 쟤. 자, 어쨌거나. 네. 예. 자,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게 두 시즌 연속으로 별 영입 없이 마친다? 이거 사실상 다음 시즌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건 너무한 거지.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지. 아니,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 따고 리그 우승을 딴 클럽이 이 다음 시즌에 영입이 없고. 아니, 그럼 느낌은 그거 아니야. 야, 우리 우승 트로피 한 번씩 땄으니까 한 3년 쉬자. 이거 뭐 이거 아니야. 네. 그건 안 되거든. 그 마인드인데.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상업적으로 봤을 때, 네. 야, 이 정도 돈 써서 이 정도면 이득 됐어. 좀 쉬었다 합시다. 이득은 맞지. 이 형이 얘기한 부분 같은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보니까 미국 스포츠 쪽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쫙 해서 한번 타이밍 왔다 그럼 그때 훅 써서 우승 한번 시킨다 딱 시키고 이제 보는 거지 한번. 크랭크는 왜 그러죠? 그 새끼는 거기 미국 스포츠만 신경 쓰니까요. 여기는 아예 안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보안 포인트 좀 보면 일단은 반다이크 파트너 찾아야죠. 센터백 찾아야 되고 아놀드 로버트슨의 믿을만한 로테이션 백업 정원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중원의 믿을맨도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핸더슨, 파비뉴 좋아요. 근데 리버풀은 어찌됐건 3미들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3명의 미들 필요해. 네. 근데 이제 케이타가 조금 좋아졌다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 호재고 그럼에도 여기에 또 서브로 돌릴만한 자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챔버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나비 케이타가 사실 잘해주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런데 케이타를 지금 우리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재개된 다음에 폼을 좀 본다면 그거 괜찮았거든요. 케이타 그랬었어요, 항상. 좋다가 쫙 안 좋고. 잠깐 좋다가도 쫙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게 리버풀 팬들이죠.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믿고 영입을 안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마누라 라인의 로테이션으로 뛸 만한 공격수도. 그러니까 이제 미나미노를 영입을 했는데 올 시즌 뭐 그렇게 많은 경기를 소화한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야, 얘 마누라 안 나왔을 때 빚고 쓸 수 있냐? 약간 에이, 이런 안 되지. 미나미노는 그 리버풀 벤치에 넣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네, 벤치 자원이라고도 이렇게 못 뛰었는데. 그렇지. 네, 좀 안 좋고. 네. 그다음에 오리기도 뭐 기적한 공격수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거 뭐 빨간 우스개 소리 겸 뭐 실제로 약간 그렇게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서 그런 게 있긴 기적의 있지만. 공격수가 맞긴 맞죠. 네, 나왔을 때 뭔가를 결과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믿을만한 공격수가 아니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주요 영입 링크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 얘 좀 얘기 나오던데. 네, 오전 카박이라는 샬케의 수비수랑 센터백이라는 링크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올 시즌 부상을 좀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샬케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제법 했고, 팬들이 내리는 평가를 보면, 태클과 헤더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선수 어릴 때부터 그래도 빅클럽이랑 꽤 링크가 있던 선수예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어려, 2000년생. 네. 일단 수비 지능도 좋고, 발밑도 상당히 준수한 어린 자원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고, 이 스탯을 살펴보면, 올 시즌 샬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권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유벤투스의 데미랄 있잖아요. 데미랄. 데미랄이랑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터키 수비수들이 되게 전투적인 수비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둘 다 터키거든요. 그래. 이 두 선수가. 세윤주도 그렇잖아. 네. 세윤주 터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이제 카박이 반다이크랑 이제 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유니폼에 사인도 받고 뭐 하면서 롤모델이 반다이크고 빌트가
카박의 이적료를 한 3,500만 파운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괜찮거든요. 금액으로만. 아 그래? 그렇죠. 요즘에 원하는 센터백 살려고 그러면 이 정도 가격 없이는 사실 살기가 어렵죠. 아니 2미터로 살 거면 진짜로 어린 유망주를 그렇지. 뭐 사거나 네. 그런 건데 3,500만 파운드는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보는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베르나 영입 안 했어요. 이제 뭐 금액적인 측면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었겠죠. 근데 과연 이 어린 선수한테 리버풀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약간 이런 느낌. 자조적인 리버풀 팬들이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야 베르너도 못 샀다. 누굴 사겠냐 이러면서 좀 리버풀의 현재 이적장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알칸타라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야 베르너 안 사는데 알칸타라 사겠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일단은 로브레인 떠났습니다. 네. 1,100만 파운드를 받으면서 제니트로 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랄라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으로 갔죠. 네, 미드필더진의 공백이 생겼는데 로브레인 떠나면서 일단 자금은 생겼어요. 어느 정도.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금은 생겼고 이 이브닝 스탠다드의 데이비드 린치 같은 경우는 리버풀의 미드필더 자원 중 하나가 나가지 않으면 영입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랄라나는 완전히 철저한 로테이션 멤버였고 그렇지. 예, 왜냐면 뭐 부상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 명이 더 이탈하지 않으면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거에 기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클럽이 스쿼드나 전체적인 선수 한 시즌 운영을 방대하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베스트 11의 폭은 어쨌든 엄청나게 넓진 않아요. 좀 어느 정도 딱 갖춰진 스쿼드로 이렇게 소수 뭐 아주 소수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자원이 있는 그 포지션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누군가 인여가 되는 그런 그림을 좀 안 바라는 타입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막말로 샤케리도 진짜 쓰려고 데려왔는데 생각보다 뭐 좋았던 타이밍이 되게 짧았어. 기대만큼 활약을 해주진 못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베이날둠 지금 제가 협상이 좀 되게 샤샹. 네 협상 예. 협상 지지부진하거든요. 이게 이제 티아고를 데려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알칸타라를 데려오는 팀이 다음 시즌 우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건가요? 알칸타라 지금 어디 아, 떠나긴 떠나요? 그거는 네.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의 기정 사실인 것 같고 일단 메트로에 따르면 미네리 제시한 티아고의 이적료가 한 3천만 유로 정도 돼요. 싸네. 존나 싸거든요. 그렇죠. 물론 나이가 좀 있는 선수긴 해요. 나이도 있고 이제 어쨌든 과거에 부상도 있었고 네. 이력도 있고. 과거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루메니게가 스카이스포츠 독일과의 인터뷰에서 티아고는 리버풀로 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현 씨는 이런 얘기 잘하고 다니겠다. 아니 알라바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구단 직접 수뇌부가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되기로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진짜 가나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리버풀로 갈 거다. 근데 알칸타를 원하는 팀이 야 얼마인데 얼마야? 그냥 더 줄게. 이렇게 약간 협상을 하기 위해 떡밥을 확 던져놓고서 뭐라! 얘 리버풀 갈 거야. 갈 거 같아. 근데 어? 야 리버풀 가기 전 우리가 땡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럼 돈을 더 질릴 거 아니야? 생각보다 금액이 그렇게 안 비싸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링크라는 선수는 하비 반스 레스터 시티. 올 시즌에 좀 좋았죠. 이 미러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이 원래는 아다마 트라오레를 제일 최우선 영입 리스트에 올려놨었지만 지금은 다소 관심이 식었고 일단 하비바스 같은 경우는 공격 진영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스피드 그리고 활동량을 보유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럽 스타일이랑 저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입 안 했습니다. 나도요. 네. 나는 나쁜 선수가 아니지만 좀 모르겠으니까 미나미노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단 낫다고 봐. 네. 본인이 가진 장점을 보여줘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적응도 필요. 저돌적인 느낌과 힘도 어느 정도 갖춘 스피드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미나미노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 빠졌을 때 야 하비반스 무조건 이거 완전 존나 미들맨이지 이것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일단 올 시즌 스탯 보면 36경기 나와서 6개의 골과 8개의 어시스트 쏠쏠했어요. 스탯은 되게 준수하네. 네, 스탯 되게 쏠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올 시즌 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원 소속팀은 브라이튼인 벤 화이트. 리즈 얘기하면서 벤 화이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빅클럽이랑 링크 많이 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19, 20 시즌 챔피언십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리즈 라이브라는 언론에 따르면 리버풀이 지금 벤 화이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벤 화이트가 센터백도 되는데 우측 풀백도 볼 수가 있어요. 챔피언십에서 최고의 풀백 얘기를 받는 선수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얘는 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나? 풀백. 아 센터백. 볼튼의 러폴딩이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네.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우, 와포드 좀 보니까 로폴딩은 좋았다가 또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좋았었을 때가 플루크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안 좋았던 시기가 더 많기 때문에. 아이고, 후르꾸다. 그렇지. 근데 리즈가 습격했는데 이거 오나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리즈가 지금 베나이트를 완전 영입하려고 해요. 왜냐면 원소스팀 브라이튼이. 거기서 이제
딱 들어가서 채갈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브라이튼이 이걸 내주겠냐고. 아, 그렇죠. 브라이튼도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았고 또 당신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메리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백도 되는데 우풀백도 돼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빠졌을 때 유사시에 또 우풀백 가서도 활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리버풀이 조금 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약간 좀 생소한 선수인데 누노 멘데스. 이 어린 선수 아니야? 네, 스포팅 네. 선수입니다. 이 좌측 풀백 그리고 센터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주 포지션은 좌측 풀백이에요. 2002년생 선수고 올 시즌에 17경기 나와서 골 하나, 어시스트 3개 기록을 했습니다. 이 포르투갈 쪽 언론 중에 이제 아볼라 언론이 있죠. 네, 아볼라의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멘데스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아, 기네. 거기에 비싸겠다. 바이아웃이 있는데 4,500만 유로. 630억 정도입니다. 진짜 비싸구만. 근데 얘가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데 아, 이 정도 바이아웃을 지를까? 아, 안 지르죠. 당연히 안 지르죠. 어, 리버풀이 지금 직전력감으로 데려올 수 있는 S클래스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이 종료에 대한 의고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건 가능성이 없다만 나이로 봤을 때 로버트슨이랑 차이로 본다면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 정도 나이대가 있는 게 제일 적당하긴 하거든요. 로버트슨이 생각보다 나이가 있잖아요. 92잖아. 네. 네. 그래서 장기적인 대체자. 네, 그러게 너무 비싸.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주앙 펠릭스도 더 비싸게 샀는데 뭐 미래를 보고. 그건 이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니까. 그러니까. 네. 리버풀도 가능하지 돈이 없어. 돈 지금 뭐 코로나 그다음에 안필드 증축 이것 때문에 뭐 당장 베르나 안 되고 알칸타라 막 얘기도 뭐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이 정도 돈을 못 쓰는 못 쓰지. 못 쓰죠. 네. 이 정도 어린 자원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검증 더 해야 됩니다. 이게 딱 알려져 있는 그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은 그래서 이적 시장에 움직이느냐 마느냐부터가 그러니까 안 관건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리버풀 팬들 지금 속 굉장히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